그렇지. 공연성 대신 공공연하게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범죄입니다. 네, 사실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범죄. 그래서 내려가서 애들이 노래를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. 자, 클릭해 주세요. 네. 다 같이 따라 부르겠습니다. 네, 괜찮을 때 하나. 이거 모릅니다. 어? 아무래도 엄마 장애자인데? 사실이에요. 사실인데? 사실이라 할지라. 심지어는 법에서는 누구네 아빠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다 할지라도 유포시켜서는 공부입니다. 물론 처벌의 수위만 다르죠. 조사했는데 거짓이다. 그러면 더 심하게 처벌되는 거고 다 필요 다 처벌. 노래 불러볼 사람? 애들한테 이런 거 저는 인성교육 데이 무슨 저기 무슨 데이 있잖아. 그때 이 노래 경연대회 하는 거야. 근데 제가 안경을 왜 드렸냐면 애들 그냥 민얼굴 찍으면 초상권이지. 아 대신 출연료 안경 준대고 그러는 거야. 안경 경품 주고 받을 사람. 이 정도. 누구 엄마 장애인가? 흔한 일이에요. 하나도 옮기지 못해요. 네, 다음. 9번, 요거. 친구 집에 가서 해외여행 갈 때 2만 원 돼지죠. 그 배를 갈라가지고 5만 원짜리를 살살 빼다 써서 초등학생들. 근데 결국 나중에 벌미가 잡혔어요. 근데 50만원쯤 훔쳐서 했는데 15만원, 120, 실은 이게 500만원 500, 1200 이게 상황이 장난이 아니에요. 애기 엄마가, 애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. 애들은 500만원 정도 빼냈을 것 같은데 애 엄마는 1200원이라 하니 아 700만원이나 차이 나면 이거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자, 이럴 땐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? 그렇지. 당장 SPO 전화서 저장하세요. 한번 물어봐. 그랬더니 또 경제팀에 또 물어봤지. 이거는 뭐 현찰이라는 것이 문제죠. 아니, 카드로 썼으면 흔적이 남아도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. 애들이 다, 더구나 다섯 놈이 갔다가 딜이 막 떠오르는데 그럼 어디 가서 탐문수사돼서 어디 가서 몇 만 원 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. 알 수 없다. 거기다가 내려가 보실까요? 여기 해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재판하면 누가 다 돈 벌어요? 요즘요, 학교 폭력 이게 법 쪽에 새로운 거대한 시장이 됐어요. 변호사들이 막 쌓였어요. 이게 돈이 되는 거야. 재판 전라 쉬워.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절차상 하자만 따지는 거야.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법률이라는 건 원인이 무효입니다. 이 변호사들이 별걸 다 알아가지고 교원, 그 저기, 학교 폭력 국대위 위원 선임 절차 속에서 뭐 숫자가 뭐 잘못됐다든지 하자만 타죠. 논리도 필요 없어. 이런 아, 이 시장이 커져버렸어요. 뭔 얘기하는 거야? 그렇지. 그러면 괜히 엄마들 열 받아서 소송 내고 그러지 마세요. 결국 누구 돈 배불리는 거야? 변호사 돈만 괜히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줘. 저는 학폭사안이 딱 생기면. 여기 공립이니까 행정심판까지도 가능하다. 그리고 거기에도 불복이 만족하지 않으시면 민형사상 소송까지 가능하다. 아주
친절한 척 안 들려요. 왜? 왜냐면 그래야 심리적으로 오, 저 사람은 내 편이네?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오해를 줄이는 그래서 재판하는 게 재판을 한 해봐야 실익이 없다. 그리고 저는 학폭사에 발생한 담임 선생님들 맞죠. 이미 벌어진 학폭사안이죠. 그러면 어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득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. 저는 학부모하고 그걸 얘기해요. 자, 사안 보러 있어요. 사안이 이렇게 적혀 있어. 뭐 졸업하고 바로 지워질 수도 있고 좀 늦게 지워질 수도 있어. 그런데 어차피 일어난 사안이면 어른이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자꾸 툭툭 건드리면 뭐가 중요한데 생활비롭게 적힌 게 뭐가 중요한데 치료받는 게 뭐가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이 일을 통해서 평생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제 얘기도 해요.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앞에서 헛소리 한번 했다가 정말 더럽게 얻었어요. 근데 저는 그 사안이 있고 나서 정말 입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. 나는 그냥 툭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야 니네 공부 똑바로 해. 네? 학년말고사 딱 두고 공부 못하면 3학년 못 올라가. 그런데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? 옛날에 얘들 체육선생님 양준환 목사님들이 잘 혼잣말 했다고. 근데 그게 딱 선생님이 딱 들었어요. 그분이 제주도 선생님이시. 그냥 난 맞아도 싸한 거지. 그래 그러고 나서 이 평생을 입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학부모한테 하는 거야. 무엇이 중요합니까?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저는 그 사안을 통해서 송 선생은 정말 상담을 많이 받죠. 왜?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말이 나와 안 나와? 안 나오니까. 그러니까 믿음이 되니까 나도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했던 거예요. 무엇이 중요한지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사안이 다 끝나도 엄마나 본인이 고마워하고 나중에 갚어. 좋게 갚어. 무엇이 중요한지 다 발생했을 때 다음 10번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져 그리고 실제 상황 작년에 말씀드렸나? 자 이게 실제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1학년 후배가 들어왔어요. 2학년 애가 화장실에서 왜 인사 잘 못하고 그랬나? 팍 때린 거야. 고말이 확 나가고 그걸 하루에 두 번을 하더라고요. 딱 고막 재생했거든요. 근데 때린 애가 조선가정이야. 돈이 한치가 몇백은 고사하고 정말 몇십만원도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이제 답이 나와야 돼.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? SPO. SPO한테 물어봐. 저한테. 그 옆에 때린 애 혼자 있었어요? 아니 옆에 네 명이 있었어요.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에요? 그 맞은 애가 저 언니들도 무서웠어요.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애들도 전부 공범입니다. 강조죄가 아닙니다. 왜? 이렇게 블럭을 형사하고 있어. 이건 형법상의 죄예요. 때린 놈만 죄가 아니야. 여기서 딱 팔짱 끼고 있는 애들 전부 다 공범이다. 간단하게 해결됐어. 이게 좀 나머지 넷이 골고루 부딪혔어요. 실제로 이 사안들이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. 제가 생지부장하면서 보강하면 저는 이거 가지고 들어가거든. 자, 선생님의 생활법률 특강을 하겠습니다. 이 얘기도 하더니, 선생님, 저 바로 그 사건이에요. 일을 두 개를 풀어드린 거예요. 친구가.
그 옆에 있었어. 때린 놈은 가난에 돈이 없고 옆에 있는 두 배가 200 들었대.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싸울 때 뭐 먼 거니 있다가 저 언니도 무서웠어요 그러면 한 방에 손가 버려요. 그럴 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. 어쨌든 10번까지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. 네, 쉬었다가 쉬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여기 있어요. 고단체로 좀.